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제주에서 전기통신 소방 감리와 설계를 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시공, 전기안전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자격증 없이 현장에서 시공만 하다가 2005년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더욱 열심히 전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 어디엔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과 저의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 직장 동료가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저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기술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전기 산업기사 자격을 전기 기사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전기기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왕 시작할 거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2023년 5월경 배울락 학회 완성 환급반을 신청하여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수강 후 최종 실기시험까지 총 기간은 5개월 정도지만 중간에 아들 병원 입원과 명절 대서사 준비 관계로 실제 총 공부 소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있는지라 비전공자분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에 가까워진 나이에 약 20년 만에 처음 공부하는 책을 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집안일과 직장인을 병행하다 보니 만만한 공부가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4년제 국립대학 중퇴의 학력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요령도 많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전 학교 학생 시절 때보다 더 높은 집중력이 아니면 합격을 할수 없었기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핸드폰 알람 설정을 해야 할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공부하였습니다. 평일 자투리 시간은 주로 아침 출근 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확보하였고 점심 시간이 1시간 30분이기에 점심 후 낮잠 자지 않고 1시간 확보하였으며 저녁에는 사무실에서 일찍 퇴근하지 않고 1시간 정도 확보하여 총 3시간 정도 자투리 시간을 하루에 확보하여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집안 대소사가 없으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확보하여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비록 평일 3시간 자투리 시간이지만 귀찮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3시간이 공부 시간이 아니었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자투리 시간의 확보 및 활용이 저의 전기기사 자격 취득을 한 번만에 할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주도로 이주하였습니다. 육지에 있는 도시들은 전기통신 소방 등 전문 학원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제주도는 전문 학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어떻게 전기 공부를 할까 사실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시험 공부가 까다롭고 어려운 걸잘 알기에 독학으로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단시간에 합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터넷 등의 정보를 검색하여 인터넷 강의가 저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공부 방법이라 생각하여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효율적으로 수강 활용하였다기보다 인터넷 강의 자체의 장점을 잘 살려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업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정한 시간으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과 이해가 잘안 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 듯 합니다. 이 부분이 저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공부 방법과 많은 연관성이 있고 공부의 시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3회 전기기사 실기시험 문제 중첫 번째로 두 변압기 부하 분담 구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 부하의 수용률, 부등률과 다른 역률을 주고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라는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두 문제는 기출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기출문제가 아니었다는 가정하에 답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한 경우에는 틀릴 가능성이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변압기 부하 분담 구하는 문제는
기출에서 항상 퍼센트 임티선스를 문제에 주었고, 그걸 그냥 공식을 암기하여 대입하여 풀이하는 형식이었는데, 복서수 형태의 임피던스만 주어져서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복서수 형태의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임피던스 성분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았기에 이 값을 응용하여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률, 부등률, 역률이 주어지면 변압기 용량 구하는 것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하마다 역률이 다르게 출제되어 모든 부하에서 유효분과 무효분을 전부 구하여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지만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두 방법으로 풀이한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답은 같게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으로 구하여 낸다는 것으로 생각이 날수 있게 도와준 배울라 교수님의 이론 강의 수업이 저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였다면 이두 문제의 풀이 방법을 단번에 떠올릴 수 없어 약 10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합격이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인터넷 강의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를 잘 풀이할 수 있게 된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시험 전날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워 별표 표시를 해놓은 문제들의 풀이 방법과 기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 단답 형식의 답만을 암기하였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과 문제들이라 틀려도 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응시할 수 있게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물론 긴장이 너무 많이 되어서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아침 일찍 고사장에 나와 책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조용하게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을 먹으며 최대한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차피 시험 당일 부랴부랴 공부한다고 불합격될 것이 합격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울락 교재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딱히 다른 정리 노트나 필기 노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전기기사 공부 시작의 목표가 기술사 공부였기 때문에 이론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울락 이론 강의는 빠른 배속으로 시청하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들었습니다. 이론 수강 시 모든 과목에서 중요하다고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빨간색 별표를 크게 하여 반드시 암기하여 넘어갔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 같이 평일은 자투리 3시간 정도로 공부하였고 주말과 휴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공부하였습니다. 필기시험 법규나 실기시험 단답형 위주의 내용들은 그날그날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암기하였고, 다음날 약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그 전날 암기하였던 내용을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의 진도를 진행하는 패턴으로 공부하였고, 일주일 정도 공부한 내용을 다시 암기, 확인하는 패턴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계산 풀이 과정에 필요한 문제와 내용들은 이해한 내용과 이론이 기억에 오래 남게 그때그때 공부할 때마다 이론책을 옆에다 두고 내용을 참조, 접목하여 확실한 이해를 하여 풀이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거의 회사 사무실 혼자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암기, 이해할 때 소리 내어 읽으며 연습장에 적었습니다. 소리 내어 연습장에 적으면서 공부하니 그냥 연습장에 적으면서 공부할 때보다 확실히 이해 및 암기가 잘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전기기사를 공부하고 응시한 이유는 전기 관련 기술사를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전기 기초 이론을 탄탄히 하고자 했고, 전기기사 공부 및 시험의 과정을 거쳐 약 20년간 책을 보지 않았던 저의 삶의 패턴을 직장 일도 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패턴으로 제 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직장 일을 시작한 때가 22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자격은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및 정보통신기사, 소방설비기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공사기사도 2023년 4회 필기에 합격하여 곧 자격을 최종 취득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정의 업무를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그때그때 다방면으로 해보았지만 건축과 토목을 제외하면 전기 관련 업무가 제일 큰 규모이고 더 전문적이며 현장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장에서의 대우는 건축과 토목보다 하는 일에 비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사를 포함한 전기 기술 자격자의 활동 범위와 업무 등은 타 공정에 비해 법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개인의 좋은 먹거리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선후배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기술자분들은 저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 공정이 뒤섞여 있는 현장 시공 외에 상주 및 대행 전기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감리 및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한전 및 발전 관련 공기업 그 외 전기 관련 공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후 65세, 70세 이후 시설 관리 등을 쉽게 구직하여 일할 수 있고 현재 70세 이상의 감리가 현장에 많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노후 준비에도 완벽한 국가 기술 자격은 전기기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들 노후 준비하신다고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곧 졸업하시고 사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취준생과 사회 초년생들은 공기업 등 더 좋은 취업자리를 위하여 전기기사 자격은 필요하고 한참 현업에서 본인들의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개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과 더 나아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전기기사 자격이 여러분께 아주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기사를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 저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지만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저의 친형 및 친동생에게 상담하는 마음가짐으로 합격 수기를 전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미래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